유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은 교재에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은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또 하나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맞춤에 위쪽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탭에서 맑은 고딕을 클릭하셔갖고요. 궁서체를 선택합니다. 크기는 15라고 입력하시고 글꼴의 속성의 밑줄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D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천의 배수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천원이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하시는 방법은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기본적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으시는 거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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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 또는 샵, 샵, 샵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천의 배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뒤쪽에 쉼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쉼표 하나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묶어서 천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의 배수로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 텍스트 천원까지 입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A4부터 A11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설계사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네 번째 A4부터 I4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글꼴색 파랑 배경색 노랑으로 지정하시고요. 다섯 번째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3부터 I12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의 글꼴에서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대각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B12셀 선택, C12셀 선택, I12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의 대각선 방향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세 번째,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 A4부터 H11 영역을 선택합니다. 홈에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요. 순이익이 만 이상 4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equal AND 가로 여시고요. H4에 있는 데이터 순이익이 H4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H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H 숫자 4로 바꿉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만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그 다음 다시 H4셀을 선택하되 F4키를 하나 두 번 누르셔서요. 만 이상 4만 이하라고 입력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4만이라고 입력하시고 할인율을 선택하되 F4셀을 선택하고 키보드 F4키를 한번 두번 누르셔서 $F 숫자 4로 표시합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조건이 3가지였는데 3가지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세 개를 쉼표를 이용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긁고 스타일을 기울인 꼴, 긁고 색을 파랑으로 선택합니다. 셀 서식에서 확인,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상자에서 새 서식 규칙 창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를 가지고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추출해서요. 아래쪽 코드표에 가서 찾습니다. 찾아서 제품명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참조하는 코드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한 글자, 마지막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식 탭에 가셔서요, 우리 텍스트에 RIGHT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 텍스트는 제품 코드에서 끝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이 구한 값을 equal을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하시고 Ctrl X,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 VLOOKUP,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을 아래쪽에 있는 코드표 A11부터 B13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시고 F4 절대 참조,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별 보험료 납부 현황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보험금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요. 1등부터 5위까지는 보험료 인상,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순위부터 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I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랭크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 사고 보험금이 있는 H3을 선택하고 쉼표. H3을 선택한 데이터부터 아래까지 H11까지 모두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순위가 구해지시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9까지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 값에서 1부터 5까지는 보험료 인상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I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보험료 인상이라고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C17셀을 선택하시고요. 고객들의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추조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먼저 C17셀에 날짜 및 시간에 위크데이 함수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생년월일을 가지고 리턴 타입을 2번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2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버튼 누르면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 1이 월요일이고요. 2가 화, 3이 수.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구해진 값을 가지고 추조 함수를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17셀을 선택하고요. equal을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Ctrl X,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 조금 전에 잘라낸 값을 Ctrl V 눌러서 이제 1이라면 저희는 월요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라면 화요일, 3이라면 수요일, 4라면 목요일, 5라면 금요일, 그다음에 6은 토요일, 7은 일요일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서별 급여 현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실수령액의 평균, 그러니까 영업부의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I24세를 선택하고요. equal sum if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요. 첫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 G15부터 G23을 선택하고 쉼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인데요. 영업부라고 입력하고 쉼표. 실수령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I15부터 I2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 I24세를 선택한 다음에 나누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했는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부서가 입력된 데이터 G15부터 G23까지 선택하고 쉼표 조건은 영업부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 if을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해서 count if을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개수로 나눠주시면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 평균을 구하라고 했고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의 tAverage 함수를 이용합니다. 조건은 안쪽에 있는 조건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서를 G3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tAverage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시고요. 우리는 판매 이익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판매 이익이 입력된 E27을 선택하거나 범위 정한 표에 다섯 번째 있습니다라고 O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지역에 가서 서울이라고 넣을 수 있도록 B27부터 B28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서울 지역에 해당한 판매 이익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을 문제에서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36셀을 클릭하시고요. equal 다음에서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마지막에 가셔서 쉼표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0의 자리,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구한 값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M% 기호와 큰따옴표 묶어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평균과 그 다음에 원자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표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A3부터 F18세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치는 H3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H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제 H3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판매사원 필드는 판매사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하시고요. 대리점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제품명 선택하신 다음에 열 레이블로, 그 다음 외상 매출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판매사원 보고서 대리점 행, 그 다음 제품명 열, 갑에다가 외상 매출액의 합계를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빠른 실행 도구에서요. 자동 서식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 10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자동 서식에서 표 10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분석 작업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에다가 평균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F10부터 H14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는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표 1의 영역은 A2부터 D6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표2 영역은 F2부터 I6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세 번째, 표 3은 A10부터 D14까지 선택하시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세 개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평균값을 구할 건데 함수는 평균이 선택이 되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할 레이블에서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품목별 판매 수량과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 문제에서요. 분석 작업 두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화라고 입력하시고요. 통화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C4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요. 통화 서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요. 통화 기호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홈탭에 가셔가지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우리 통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화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통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H3부터 I5 영역까지 드래그 합니다. 3, 4, 5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통화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통화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리 다이아몬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결할 매크로는 통화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입력된 텍스트가 현재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홈에 가셔서요,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 요금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커서를 2, 4셀을 선택하시고요. 총 요금을 계산하겠습니다. equal 사용 요금 더하기 세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C4 더하기 D4. 그 다음 2, 4셀을 선택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박 하나까지 총 요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총 요금에 대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배지를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배지 선택하시고 H7부터 I8 영역으로 드래그 합니다. H7부터 I8 영역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총 요금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연결하실 매크로는 총 요금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홈에 가셔갖고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예금이 있는 D3부터 D8 영역을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시면 조금 전에 선택한 영역을 차트에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통 예금 파란색, 푸른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꺾은 선형의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하고요. 다시 보통 예금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합니다. 문제 세 번째,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열 옵션에서요,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하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지점별 수신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지점별 수식 현황 입력하시고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다면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크기는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15. 그 다음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에 가셔서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이중 밑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이중 밑줄이 제목 서식 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서식만 다시 한번 이중 밑줄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목 영역에 하트 제목을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서요. 밑줄이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서식만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범례에 대해서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11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 위치는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에 범례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안한게 4번에서요. 차트 제목 한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제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가로축의 제목을 넣기 위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세로 갑축에 대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가 가로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금액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차트는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이 있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고 아까처럼 혹시 빠뜨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내가 빠진 작업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